만 5세 입학 강행 논란으로 물러난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이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. 박 전 장관이 교육부 간부들에게 맘카페에 조기 입학 정책이 필요하다는 홍보성 댓글을 달라고 시켰다는 의혹이 나오면서입니다. 임소라 기자입니다. 이달 초 교육부 간부회의에서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만 5세 입학을 포함한 학제 개편의 필요성을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 과정에서 육아 커뮤니티인 이른바 맘카페에 이 정책에 대한 우호적인 홍보 댓글을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보고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됐습니다. 조기 입학 반대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도 교육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여론전을 벌이고 정책을 밀어붙이려 했다는 정황이 나온 겁니다. 이에 대해 교육부 한 관계자는 팩트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. 교육부는 공식 해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. 박 전 장관이 공직에서 사퇴한 뒤 곧바로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것을 두고도 논란입니다. 박 전 장관은 지난 8일 사과 메시지와 함께 장관직에서 물러났는데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입니다.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합니다. 바로 다음 날인 9일 서울대에 복직했습니다. 2학기부터 곧바로 강의를 시작합니다. 박 전 장관 강의의 수강 신청도 마무리됐습니다. 학제 개편을 졸속으로 추진하다 물러났는데 자숙 시간도 없이 곧바로 국립대 강단에 서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서울대 측은 외부 임명을 받았다가 임기가 끝나면 자동 복직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폴리패서 논란과 맞물려 서울대 교수 복직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JTBC 임소라입니다.